중국 축구는 꽃! 안녕하세요, 꽃입니다. 월드컵 3차 예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조에 들어갔던 중국이 초반 두 경기에서 2연패로 시작하면서 최악의 스타트를 끊었고 두 경기에서 9실점이나 하는 동안에 꼴랑 한 골, 그 한 골도 자체 골이었기 때문에 완전 노답인 중국 공격진입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 가장 해볼만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귀하 선수 투입으로 스쿼드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바레인은 호주를 잡는 성과를 거둬 어느 상대와 붙더라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4위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물론 수비도 개판이긴 하지만 중국은 공격진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우레이, 알랑, 페르난디뉴, 장윈인 공격수 4인방이 터져줘야 비벼보기라도 하겠는데 이중 우레이와 알랑이 리그에서 부상당해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치만 이반코비치 감독은 우레이와 알랑이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차출을 강행했는데요. 특히 우레이의 무리한 차출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4억 중국의 유일한 희망 우레이를 대체할 만한 공격 자원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웨이사우, 장윈인 그리고 외국인 귀하 선수들이 등장했으나 아직까지도 30대 중반에 접어든 우레이를 대체할 만큼의 공격 자원인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레이의 부상이 실질적으로 경미한 부상이니까 뽑은 거 아닌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이 아니었다면 손흥민을 제외시킨 흥명보 감독마냥 차출은 안 했겠죠. 중국 내에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이반코비치 감독이 호주전은 건너뛰고 인도네시아전에 우레이를 투입할 걸로 보고 있네요. 우레이가 리그에서 워낙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반코비치 감독 입장에서 무조건 뽑아놓고 시작하는 게 뭐 전혀 이상해 보이진 않은데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에게도 지면 이반코비치 감독 경질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사실상 끝장이라 그럴만도 하죠. 우레이가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결과는 영향이 없거든요. 우레이가 명단에 오르든 내리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국 팀에서 누가 빠져도 상관없다. 우레이는 이제 중국 대표팀에 필요하지 않다. 이 유형은 강한 팀에만 적합하다. 우레이가 있든 말든 중국 국대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반응이 꽤 보이는데요. 뭐 멀쩡할 때도 시원찮은 경기력인지라 전혀 기대를 안 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레이를 뽑았는데 이번 두 경기에서의 결과에 따라 이반코비치 감독 경질 여부도 결정될 듯합니다. 조에서 유력한 꼴찌 후보인 중국이 과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우레이의 합류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시원찮은 이유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